오늘 욥기 4장 말씀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욥을 찾아왔던 욥의 진실한 친구. 2장에 욥의 새 친구 있었지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믿음의 친구.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자고, 경건하게 살자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약속하고, 그 믿음의 동지들이죠.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 서로 약속하고 지켜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속으로 거룩한 그룹, 믿음의 그룹이 필요하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을 찾아와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쭉 말하면 욥도 또 자기 견해를 쭉 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지요. 자기 경험을 쭉 진술합니다. 이것을 엘리바스의 말이니까 사람의 말로만 볼 것인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고 필요한 말씀대로 전제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1절에서 6절까지 경건한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 힘이 된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는 세상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정말 인생에 위기나 어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죄가 뒤집어 씌우면 천해지죠. 때로는 체벌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힘이 안 됩니다. 그 무엇도요?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거,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이에요. 경건은 인생의 큰 힘이다. 떳떳하다.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설령 누가 오해를 한다 해도 그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3절, 신앙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격려하고 약한 사람 무릎을 굳세게 해줘. 남에게도 잘하는데 좋은 일 했지요.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사람은 지금 뭘 갖는 것만, 겉에 것만 막 그러지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한 번의 죄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로 화재가 난 것처럼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6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힘이 아니더냐?
세상이 어렵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욕심으로만 사는 거. 세상의 말만 듣고 사는 거. 마음속에 뭔가 그냥 막 복잡한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들어있던 것이 욕심이고 죄고 원망이고 화지요. 살벌해지고 죽어본다고 그러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자고 지금 막 가는 시대입니다. 진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틈 없이 사는 것. 진짜 보배지요.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틈 없이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죠. 죄가 있어도 회개해야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죄는 멸망의 길로 이끌지요. 악을 심었으면, 죄를 심었으면 그대로 거두지요. 이것이 세상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봄 되면 사람들이 심습니다.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날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겁니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른 보면은 믿어봐야 별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해봐야 얼른 뭐가 안 된 것 같고 가족들이 큰 감화를 안 받는 것 같고 나도 특별히 무슨 천사가 된 것도 안 같고 내가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그저 내 좀 위로 좀 받을까 그래요. 한 사람이 진실한 기도, 진실한 믿음은 열매가 좋다. 우리 조상들 보면 할머니 한 분이 믿어서 그냥 평생 자기 혼자 다닌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하나를 믿음 영향을 주었지. 그렇죠? 믿음의 며느리를 데려고요. 믿음 생활이 이제 그때도 잘 된 거예요. 그 자녀 중에서 또 믿음 생활 잘하지. 3세, 4세 내려가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는 절대로 귀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나나 믿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내 믿음과 기도와 수고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것을 남겨주는 겁니다. 쌓는 거고요. 내가 뭐 특별한 뭘 못했다 해서 낙심할 건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와 동행했다면 이건 정말 생명이 있는 거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지요. 예. 그러나 죄 또는 악을 심는 자 하나님의 진노에 끝장이 난다. 어떻게 끝장난가 비유를 들었어요. 사자같이 강해도 이빨이 부러지면 소용없어. 호랑이도 이빨과 발톱이 무섭지 그거 없으면 뭐 아무 무섭고 싶습니다.
인간이 다른 걸 다 많이 가지고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삶이 아니면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8절이 어떻게 9절이 보냐? 예, 하나님의 진노란 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가지. 그 지옥에는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불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인간이 막 그냥 조심하고 예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쓰레기를 넣은 통이 있어요. 그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 냄새난 것 다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며칠에 한 번 비운가? 어떤 사람은 날마다 비울 수도 있어요. 2, 3일 가다 비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꽉 차야 비우게 돼요. 그러나 꽉 차면 결국은 비워요. 그걸 계속 집에 놓을 사람 없어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은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바로 그때그때 손을 보실 수도 있고 쓰레기통 비우시죠. 꽉 차면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악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심판받는 길이니까. 내가 악을 심는 거, 내가 죄를 생산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지요. 인간은 세상 사람은 그래요. 다 지멋대로 살고 뭘 많이 가지고 죄도 좀 짓고 내 멋대로 하고 그 멋지다고 그래요. 멋지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건강 잃어버린 거고 돈 허비하는 거고 사람 죄 짓는 거고 그렇죠. 뭐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못할 것도 많고 참 부자여다 그래요. 그럼 술 담배 마음대로 먹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냐?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저도 한탄해요. 하, 내가 괜히 돈 들이고 몸버리고 내가 괜히 그런다고. 그건 지금 악의 힘에 중독된 거죠. 죄 짓고 좋아한 거 그 정상적인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게 식기입니다.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은데 그게 더러우면 거기서 먹을 수가 없지. 그 식기는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데, 회개하는데, 흠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고 써주시는 거죠.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참 삶이죠. 예. 6절 경건이 진짜 보이지 않지만 힘 있는 인생이에요. 떳떳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 정말 인간다운 인생이에요. 자, 오늘 12절 이하는 매우 유명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경험이냐? 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가인 눌릴 때, 어떠한 신이 임할 때,
주로 어디입니까? 잠들라 할 때. 내 의식인지 의식이 없어지는지 지금 그런 겁니다. 잠들 때는 내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 두려움이 와요. 어떤 두려움이냐? 털이 쭈뼛하게 서요. 그렇죠? 정말 신이 임할 때는 어디 가면은 그냥 머리끝이 쑥 선단 말이죠. 그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신비한 체험, 신의 체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이냐? 17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으며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도 허물 있고 흙 속에 진흙에 묻혀 사는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흙대가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겠죠. 그 뭐 말이죠? 오늘 4장에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죄를 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자면 내 식으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세상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그게 엄청나게 막 텔레비에 보여주고 그게 막 뭘 큰 것까지면 좋고 막 큰 집 사면 좋고 막 뭔 옷을 사면 좋고 막 허영만 좋지 영혼에 좋은 건 아니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인간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생명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쓸 때 가치는 인생이지. 멀쩡히 하고 못된 짓거리나 하고 죄나 짓고 헛된 욕심 부리면 그게 무슨 인간의 가치가 있냐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6절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힘이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 정말 성령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처럼 인생에 고통스러운 게 지금 몇 년이 됐어도 크게 가슴에 한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가슴에 아픔이 된 사람도 있고요. 특히 여자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까지 달라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큰 내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경건이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웃어버려요. 그러나 세상은 죄를 밥 먹듯 먹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할 인간들이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경건한 삶. 왜 경건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청결함이 없으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은 버릴 수밖에 없다.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럽게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정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